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내용이 좀 뻔하고 약간 유치한 부분이 있어서 주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진상들이 그렇잖아요. 되게 뻔뻔하고 유치해. 그러니까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딸내미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나는 무조건 연예인으로 만들 생각인데 하필 아이가 불륜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원제,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너무 예뻐서 걱정입니다. 이거 욕 먹을 거라는 거 각오까지 다 하고 올리는 글입니다. 일단 저는 아이 아빠인데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처랑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제가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예, 물론 이런 저희 두 사람 사이에도 아이가 하나 있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아내죠. 솔직히 이혼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전처의 경우 제가 바람을 피운 걸 떠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아이만 아니었다면 언제든 당장 갈라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대외적 모두 말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물론 매일 죽어라 싸운 건 아니었어요. 긴 연애와 오래된 결혼 생활로 인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이 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동안 싸움 같은 거 없이 잘 지낸다 싶은 날도 그래요. 뭐랄까 그냥 직장 동료처럼 무뚝뚝하게 지냈다고 보시면 돼요. 자식만 없으면 그냥 남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지난 10년이란 결혼 생활 동안 바람 피운 건 이때가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마음이 더 깊어졌는지도 모를 일인데 여하튼 외도를 하다가 당시 여친이죠. 임신을 했고 제가 이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그냥 혼자 낳아 키우겠다 이런 말을 하고 그 고집에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처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아니 뭐 그렇다 해도 제가 무조건 나쁜 놈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속죄하며 살아갈 작정입니다. 뭐 그렇게 해도 이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아 그리고 전처뿐만 아니라 자식한테도 마찬가지로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능력으로 이두집 모두 넉넉하게 물질적인 서포트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어느 한쪽도 절대 소홀히 대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 어쩌다 보니까 서론이 많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재혼으로 낳은 아이가 예뻐도 너무 예쁘다 이겁니다. 이게요, 단순히 아빠인 제 눈에만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형처럼 생겼습니다. 세상 그 누가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딜 데려가면은 아우 연예인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모델 제의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수시로 연락이 와요. 오죽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며 죽어라 반대를 하던 즉 이혼할 거면 연 끊자라던 저희 부모님들도 나중에 겨우 찾아가서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보자마자 너무 이뻐가지고 얼어있던 그 마음이 녹아버릴 정도였으니까 이건 그냥 말다 했다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애가 이쁩니다. 뭐 자랑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 아내가 굉장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인 저 말고 엄마를 닮은 거죠. 예, 다행입니다. 참고로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같은 딸입니다마는 물론 아빠인 제 눈에야 이 아이도 역시 똑같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쁜 게 맞아요. 맞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얼굴이죠. 여하튼 그래서 더 걱정인 게 지금 저희 아내는 이 아이를 연예인으로 만들 생각에 엄청 신나하면서 본인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죠.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유명해졌을 때 아빠인 제가 저지른 잘못이 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첫 아이가 커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상처 역시 저는 걱정이고 또 전처가 가만히 있을지도 전혀 모를 일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너무 무섭습니다. 복수한다고 들이대면 어쩌냐 이거죠.
뭐 괜한 기우다, 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아이가 벌써부터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거를 하면서 여기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쪽 계통으로 계속 나가고 싶어 한다면, 그래가지고 일이 잘 풀려서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갑자기 아빠의 이런 과거가 들통나가지고 발목을 잡게 되는 건 아닌지.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학폭이다 뭐다 그 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 아빠가 바람펴가지고 낳은 아이라는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그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 역시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차마 아내한테 이런 고민은 말 못하고 그냥 여보 아무리 그래도 연예계 쪽은 좀 그런데 뭐 이러면서 제 나름 반대 의견을 슬쩍슬쩍 표하곤 있어요. 근데 아내도 아내지만 솔직히 이건 아내를 떠나서 주변에서 저희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너무 이쁘거든. 걱정입니다. 아이가 유명해졌을 때 이런 제 잘못이 혹시 발목을 잡을까요? 두서없이 쓴 거 정말 죄송하고 모쪼록 좋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예. 댓글 1번. 이 미친 내용이 주작이 아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뭐 과거 가정사나 개인사가 까발려지는 것보다 새로 얻은 딸 역시 돌고 돌아 꼭 너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는 삶을 살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너 죽기 전에 꼭 보길 바래. 고스란히 전부 다. 대댓글. 너 뭐야? 사이코패스야? 아니 저 아이가 저 집구석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냐고. 도대체 애한테 뭔 죄가 있다고 이래. 2번. 그래 뭐 자식은 아무런 죄가 없죠. 전부 다 부모의 죄지. 자식을 진짜 사랑했으면 이런 거지 같은 책 잡힐 일은 하질 말았어야지. 3번. 아이는 죄가 없지만 부모의 죄로 아이가 고통받는 거, 이걸 지켜봐야 하는 죄값을 부모가 치른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평소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하는 분인데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게 다 너희한테 간다 이러세요. 그러다 보니 나도 아이를 낳고 난 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되게 조심하거든. 죄 안 지으려고. 4번. 아니 죄를 지은 새끼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이치지. 그 자식이 뭔 죄를 지었다고 이딴 소리들을 해대는 거야? 2번. 옛날부터 밖에서 낳은 자식은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말이 있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그 죄는 본인이 받고 그게 안 된다. 그럼 반드시 그 자식이 받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못할 짓 하고 사는 거 아니라고 들었거든. 큰일 났네. 대댓글. 당연하죠. 남의 눈에 눈물 뽑았으면 자식한테 엎어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 눈에 피눈물 나는 결말이 진리죠. 내 주변에 거지 같은 불륜 저지르고 잘 사는 것들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아니 들은 적도 없어. 다 망하더라고. 언젠가는. 3번. 상간 커플 자식이라는 게 밝혀진다. 그날로 아이는 지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만 쌍욕은 다 처먹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대댓글. 그래요. 이런 게 엇보죠. 원래 진짜 벌은 그 후대가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하고 남들한테 절대 죄 같은 거 짓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운 걸 그걸 지켜보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벌이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이라고 해요. 즉 내 새끼가 고통받는 걸 보는 거 말이야. 본인이 받는 거야 데미지가 훨씬 덜하니까. 그래 저 아이 발목 잡히는 날 반드시 올 거야. 그래야 맞는 거고. 단 이 탓이다 임마. 4번. 10년 동안 바람은 이게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이 지랄. 끌끌끌. 이거 완전 개 양아치 같은 놈이네 이거. 어? 임마. 바람을 안 피는 게 정상이지. 처음인 게 자랑이냐? 5번.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김꽁꽁 봐봐라. 아빠가 대놓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복 동생 밀어넣으니까 바로 폭망해버리고 뜨지도 못하고 오히려 얼굴만 팔리고 이 뭔 개망신이야. 어릴 때부터 아역시켜가지고 노예인장처럼 찍어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나마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거 이게 정답이다. 그게 그나마 낫다고.
6번 한 꽁꽁 생각나네. 거 봐라. 결국 20대 어린 나이에 애 둘 딸린 팔자나 돼버리고 연예인은 못하게 되는 거야. 쫄딱 망했지 뭐. 7번 뭐 씨가 거지 같은데 이쁘게 커봤자 그냥 지 엄마처럼 남의 남자랑 바람 피우는 상간녀나 되겠지 뭐. 보통 딸내미들 엄마 팔자 따라간다 그러잖아. 8번 연예인을 떠나서 훗날 결혼할 때 상간녀의 딸이라고 결혼 반대당하면 그때 아빠랑 엄마 엄청나게 원망 많이 할 거예요. 지금도 부모가 그러면 바로 파혼당하는 시대인데 그때가 되면 더 하겠죠? 그리고 딸도 결국 다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쁜 딸이 부모인 니들을 원망할 거다 이겁니다. 제가 딸이면 그런 마음 먹을 것 같아요. 부모가 외도를 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바로 내가 그 당사자의 자식이라니. 이거 멘탈 붙잡기 힘들 거야. 제가 올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짤막짤막하게 그런 사연들 되게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불륜녀였고 내가 그 불륜녀의 자식이었다고 막 미치겠다고 하는 사연들 되게 많았습니다. 9번 야, 이 거지 같은 양아치야. 너는 속죄라는 단어의 뜻은 알고 쓰는 거냐 지금? 10번 이거 알고 보니까 네 딸 아닌 거 아니야? 야, 이런 결말이 최고인데. 끌끌끌끌끌. 11번 야, 이 남자도 그렇지만 애 엄마가 더 대단한 것 같다. 아니 상간녀 주제에 뭐 그리 당당해가지고 지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겠다고 설치는 거요? 하긴 그래. 멘탈이 그러니까 불륜도 하고 애도 낳았겠지 뭐. 첫째만 이래저래 불쌍하게 됐다. 아유, 딱한 것. 이게 뭐 주작이면 상관없는데 진짜라면 그거 역시도 참 어질어질합니다. 뭐 당연히 엄청난 연예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굉장하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